올해 제주 앞바다에는 아주 귀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조류를 타고 먹잇감을 찾아 밤바다를 헤매는 바로 이 갈치들인데요. 덕분에 갈치잡이배 선원들은 요즘 쉴 틈이 없습니다. 수십 개의 바늘이 달린 기다란 낚싯줄. 바다를 향해 힘껏 던지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이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은빛 광채를 반짝이는 갈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짜 고맙게 이렇게 갈치가 풍년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게 됐어요. 수십 년 만에 맞이한 갈치 대풍. 덕분에 바다 사나이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막이 열렸다는데요. 갈치가 선물한 은빛 희망을 품고 인생 2막을 열어가는 제주 갈치잡이배 선원들을 만나봅니다. 제주 서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림항. 아침이 되자 밤새 조업을 마친 갈치잡이 어선들이 하나 둘 입항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득 채운 갈치들을 서둘러 경매장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죠. 유례 없는 갈치 대풍을 맞이한 제주 앞바다는 요즘 말 그대로 갈치 전쟁입니다. 전열을 갖춘 낚싯대와 전장을 환히 밝혀줄 집어등을 매단 제주 갈치잡이 배들. 선원들도 분주합니다. 몇 년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많이 나는 줄 알고. 많이 났어요. 그전에 한번 나고 그전에는 뭐 거의 뭐 평상 기준으로 됐지만 이번에 유내기 많이 나네. 뱃사람 인생에 정년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갈치잡이 배 위에서 산 증인을 만났습니다. 현재 어떻게 70년생이랑 42년생. 그럼 배 탄 지 몇 년이나 되시고? 배 탄 지 상당히 오래됐죠. 24살부터 탔으니까. 이젠 배가 집만큼이나 편한 곳이 되었죠. 배 한켠에서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하는 이 청년은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배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선원들이 먹을 식재료까지 꼼꼼히 챙기는 일. 분명 보통 작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챙겨놔야 밤새 든든한 마음으로 조업을 할 수가 있죠. 아, 다른 데 배달할 건가 보니까. 아, 여기 갖다 두고. 이 생선 박스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꽁치. 뭐에 쓰는 거예요? 미끼, 깔치 미끼. 전쟁 치르는데 총알이 빠질 수는 없죠. 항구에서 배로 연결된 이 긴 관의 정체는 얼음 수송로입니다. 밤새 잡은 갈치들을 신선하게 항구로 옮기기 위해서는 얼음 저장이 필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 과정 중에 가장 마음이 분주한 사람, 이 배의 선장 강명규 씨입니다. 준비할 게 많네요. 네, 많습니다. 한 3시간 걸려요. 시작하면 오늘 그나마 오늘 가까운 데 가니까 이 시간에 하는 거지. 그래 안 하면 한 10시나 돼도, 아침 10시나 돼도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가거든요. 마지막으로 갈치를 분류할 상자를 싣는데요. 남편을 배웅하기 위해 나온 선장의 아내도 일손을 보탭니다. 요즘에 갈치 많이 잡혀요? 네. 그럼 어떻게 집에는 자주 들어오시나요, 선장님이? 자주 못 오죠. 그러면 왔다 갔다 잠깐 있다 가고 그러죠. 한 며칠 정도 그러면? 아니요, 맨날 왔다 갔다는 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먹고 사는 게 생존이니까. 고생하세요. 삼촌 고생해요. 수고 잘 하세요. 선원들 개인적으로도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자기 마음이 들기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낚시질할 때. 그 자기 잡은 거에서 반은 가려져가지고. 능력제예요, 뭐예요? 어찌 보면 능력제도 되는 거고. 그냥 자기 많이 낚으면 많이 낚아 가지고. 개인 플레이라 생각하는데 그만큼 부지런히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고기 물 때 빨리 못 하거든요. 우리 여기 형님 같은 분은 고기 물면 손도 안 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정직한 노동. 이것이 바로 갈치잡이의 가장 큰 매력이죠. 얼마나 됐어요 저분은? 누구요?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 네. 이제 두 달 지져보더래요. 한국에 온 지? 네. 그럼 총 몇 명이 승선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까지 총 7명이 승선하는데 오늘 한 분 뭐 몸이 안 좋아가 빠지시고 오늘은 총 5명 나갑니다. 요즘같이 일손이 귀한 시기에 선원의 갑작스런 결근은 선장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강명규 선장은 걱정 반, 아쉬운 마음 반 품고 바다를 향해 뱃머리를 돌립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 제주의 바다는 아직 파도가 거셉니다. 조업 자리를 잘 잡아야 할 텐데요. 지금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한림 앞바다. 한림 앞에 불과 한 지금 앞으로 한 30분만 가면 돼요. 파도가 어느 정도예요 지금? 아마 2내지 3m는 되겠네요. 2내지 3m, 풍속은 한 9내지 13m 정도. 혹시 이 거센 파도가 갈치 조업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닐지 조금 염려도 되는데요. 좀 센 거 아니에요? 안 세요. 요 정도면 다 좋답니다. 여기 더 벌었다면 이제 막 일하기가 좀 사라지. 목적지에 도착하자 선원들이 커다란 풍선을 바다로 던집니다. 그 물풍이라고 물낙하산. 물낙하산인데요. 이게 배를 잡아주는 거예요. 고기 좋게 잡게. 물 조류를 따라서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물돛 혹은 시앵커라고도 불리는 이 기구는 바다에 들어가면 마치 낙하산처럼 펴지면서 배가 조류에 적당한 속도로 밀리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조류를 따라 이동하는 갈치를 지속적으로 낚아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돛을 바다에 잘 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구름 뒤로 숨은 해가 지평선을 넘어갈 때쯤 집어등에 하나씩 불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갈치 조업을 시작할 시간. 갈치들이 불을 보고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하면 먼저 갈치를 유혹할 미끼를 준비합니다. 냉동 꽁치를 주로 이용하는데요. 어슷하게 썰어서 뱃전에 정렬된 바늘에 미끼로 끼워둡니다. 어두운 바다를 향해 낚싯줄 끝에 부착된 추를 던지면 18개의 미끼가 차례로 바닷속으로 떨어지지요. 이걸 체납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선원들은 배의 선미와 후미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서서 갈치를 한 마리씩 낚아올리지요. 자리 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이 앞으로, 좀 못하시는 분 뒤로. 노하우가 제일 많아야 앞자리. 그리고 힘도 있어야 되고. 저희 여기 저 말고 여기서 그래도 추를 제일 멀리 날리는 사람 우리 형님 한 분밖에 없어요. 갈치 체납기 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추를 멀리 던지는 일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갈치들을 배 가까이 끌어오기 위해서인데요. 조업하는 선원들의 몸짓이 마치 전장에 나간 장수처럼 비장해 보이는군요. 노익장을 과시하던 장홍지 씨도 바다를 향해 있는 힘껏 추를 날려봅니다. 힘이 부족되니까 두 손까지 땡긴다고. 다른 사람은 한 손까지 땡기지. 젊은 사람처럼 멀리 보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많지.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월이 금방 가. 엊그제가. 세월이 흐르니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막 십줄에 엉켰어요? 예. 네. 왜 엉켜요? 나갈 때 잘 못 나가서, 던질 때 잘 못 던져. 낚싯줄이 엉키지 않고 바다를 향해 곧게 뻗어나가야지만 갈치들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꽁치 냄새를 맡은 갈치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대가리는 위로, 꼬리를 아래로 내린 상태로 몸을 꼿꼿이 세워 유영하는 모습. 마치 칼 군무를 연상시키는데요. 낚싯대가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보니 입질이 왔습니다. 갈치 한 마리가 미끼를 물었네요. 서두르지 않고 줄을 당겨 올렸더니 눈부신 은빛 광채를 자랑하는 이 녀석. 바로 제주 은갈치입니다. 광이 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죠? 응, 광이 나. 아, 은갈치라라, 은갈치. 은갈치. 광택이 나는 은백색의 몸은 비늘이 없어 더 매끈하고요. 나풀거리는 등지느러미는 한없이 맑고 투명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손으로 직접 잡아 올리기 때문에 흠 하나 없는 녀석들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마리 물어요? 많이 물어요. 갈치는 다른 물고기에 비해 체형이 좌우로 납작하고 몸통이 길게 뻗어 있죠. 멀리서 보면 잘 만든 칼처럼 생겨서 칼치라고도 부르는데요. 조상자 나가서 몸을 버렸어. 순식간에 갈치 상자가 채워지면 바닷물을 퍼와 얼음에 재웁니다. 얼음만 하게 되면은 갈치가 허해져 버려요. 제 색깔이 안 나요. 짠물을 어느 정도 식이 바닷물을 섞어줘야 제 색깔이다. 이런 저장법 덕분에 싱싱한 갈치를 항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기력은 약해도 요령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 장홍지 씨. 바늘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저 들바들하고 틀리지. 여기 틀려요. 이건 나는 야광가루를 발라놨거든. 여기 물속에다 뭐 흔하다고. 빛이 난다요. 야광가루의 위력이 물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바다에서만큼은 노력이 통하는 법이니까요. 장홍지 씨의 상자도 점점 싱싱한 갈치로 채워집니다. 미끼를 끼운 낚싯줄을 바다를 향해 던지고 리를 바꾸는 반복된 노동. 이 하염없는 작업이 지루해질 때쯤 평상시와는 다른 신호가 옵니다. 찌가 묵직하게 잠기는 것을 보니 꽤나 큰 놈이 걸렸나 본데요. 자, 과연 어떤 녀석이 올라올까요? 멀리서 봐도 크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월척을 낚았는데요. 이건 몇 미터나 돼요? 뭐라고 찍어야 돼? 상품이에요? 대상품.
대짜. 대짜? 이런 거 이제 자주 올라와. 잡으니까 기분이 어떠셔? 그렇지 뭐. 내가 인물 사람 더 많이 잡아. 저. 배의 중간에서 작업하는 수에르마는 젊고 손이 빠르다 보니 조업량이 늘 장홍진 씨를 앞서 있습니다. 잘 물어요. 잘 잡혀. 긴긴 밤을 꼬박 새우며 이루어지는 갈치 낚시. 줄을 던지는 족족 갈치가 걸려드니 쉴 틈도 없습니다. 물론 그만한 보람은 있는 작업이죠. 이 정도에 몇 킬로나 하네? 한 800g, 100kg. 이제 큰 거 잡히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재지죠, 재지. 중갈치에 올라오면 재밌어요. 가격도 좋고 맛도 좋은 중갈치들은 이 배의 효자 상품입니다. 너무 많이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물 때 잡아야지 안 물 때 하나도 안 말도 안 물인데. 하늘이 다시 붉게 물들기 시작하면 조업이 마무리됩니다. 아침 해를 맞이하며 항구로 들어오는 길. 아버님 많이 잡으셨어요 오늘? 나는 한 두 상자, 한 서너 상자 떨어지고. 그래도 많이 잡으신 편 아니에요? 많이 잡았기는 많이 잡았는데. 네. 다른 사람보다 못 잡았다. 오늘도 인도네시아 청년이 장홍기 씨보다 조금 더 많은 갈치를 잡았네요. 조업이 끝났지만 선원들은 아직 쉴 수 없습니다. 갈치 분류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분류하는 거예요? 대중선으로 분류한다고요. 마리수대로. 마리수대로 몇 킬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10킬로. 갈치의 선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분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갈치잡이 배는 올해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기분 좋으세요? 아 기분 좋지. 많이 잡았으니까 오늘 기록이. 평상시 몇 킬로 잡았는데요? 60킬로. 근데 오늘은? 오늘은 90킬로. 우와 90킬로 잡으셨어요? 분류한 갈치들을 경매장으로 보내고 나면 하루 작업이 비로소 마무리됩니다. 어젯밤 고생한 보람이 상자 안에 오롯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출항하기 전까지 몇 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장홍지 씨는 집에 다녀올 생각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손녀 얼굴 보고 나면 기분이 나아지기 때문이죠. 아내에게 밤새 잡은 갈치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비록 상품은 되지 못했지만 집에서 반찬으로 먹기엔 부족함이 없죠. 갈치는 뭐에 쓰시게요? 딸내미한테 보내요. 딸내미야? 자주 보내지. 고등어 같은 거 뭐. 육지에는 다 사 먹어야 될 거예요. 보내주면 자식들이 뭐래요? 좋아하지 뭐 뭐래. 그 대신 또 사오들이 또 보약 같은 거 뭐 보내주고 이래. 푸짐한 갈치를 보고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밤 남편의 고생이 짐작되기 때문인데요. 아버님 이렇게 일 다니시는데 어떠세요? 체력? 그냥 안쓰럽죠. 체력이 애소하고 원래가 아팠어요. 어디가? 이암 수술해가지고 아픈데 놀기 뭐하니까 그냥 다니기는 다니는데 좀 불편하지. 뭐 잘 먹기는 먹는데 살로 안 가대요. 그저 그냥 더 이제 이러니까 더 말라가는 것 같아요. 이젠 좀 쉬어도 좋으련만 장홍지 씨는 아직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면
그리고 저 사람이 또 외로운 사람이고 부모가 없고 형제간도 없고 혼자기 때문에 평생 그러고 살았으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많이 고생하고 살았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내 일을 못 넘는 거지. 평생을 배 위에서 고기만 잡다 보니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보다는 갈치를 잡아다 주는 게 훨씬 쉬웠기 때문이지요. 진짜 내를 그걸 해줘서 나는 진짜 고맙지. 이따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 어때요? 아버지한테 가족은? 나한테는 이제 뭐 최고지. 또 이 사람은 또 내가 잘 택했고 다른 사람한테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또 내가 젊었을 때는 성질이 고약했거든. 지금 남았으니까 이제 성질이 죽어가고 있지. 어머니한테 항상 뭐 미안하세요, 아버지? 마음은 미안하지. 처치는 안 돼. 저 어려서 처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미안하세요? 모두 다 미안하지. 돈도 못 벌어서 미안하고. 여기 다리만 안 불편하면 벌써 나한테 없어요. 벌써 이 사람 어디 가고 없어요. 아버지 여기 눈가에 눈물 맺혔네. 말하지 않아도 아내는 이미 알고 있죠. 옛날에 고생하고 살았지. 그거야 둘이 다 똑같이 고생했고. 잠시라도 눈을 붙여야 오후에 다시 일을 나갈 수 있습니다. 장홍지 씨의 고단한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 갑니다. 오후가 되니 한림항이 다시 북적이 시작합니다. 파도가 잔잔해지자 더 많은 배들이 갈치잡이에 나서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조업 준비를 하는 선원들. 눈은 좀 붙였을까요? 잠도 못 자. 한 서너 시간. 많이 잡아 한 두 시간. 갈치 조업을 말할 때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갑판장 정삼철 씨. 오늘도 어제처럼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날 그날 틀려요. 이 고기 뭐 이거 뜬고기라서 이동성이 있는 고기라서 오늘 잡힐 수, 어제 많이 잡아도 오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딴 데로 가볼 수도 있고. 올해 제주도 연근해 수온이 높아졌고 먹이 자원이 풍부해지면서 형성된 갈치 어장. 덕분에 요즘 선원들은 바다에 나오면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비록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도 그 시간을 견딘 대가는 충분히 주어지니 말이죠. 어, 뭐야 저거. 그런데 낚싯줄에 조금 특별한 녀석이 걸렸습니다. 요란스럽게 팔딱거리는 요 녀석은 바로 고등어인데요. 국민 생선인 고등어. 그러나 갈치배에서는 찬밥 신세입니다. 고등어가 물면 어장은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혀요. 고등어가요? 네. 힘이 좋아가지고 어장 막 올렸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어장이 많이 당해요. 고등어 잡히면? 고등어 별로 안 좋아해요. 조업 준비를 하는 강명규 선장. 아직 작업 시작도 안 했는데 유독 지쳐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장님 오늘도 직접 하시게요? 해야죠. 왜요? 오늘 뭐 선원 누가 안 왔어요? 네. 집에도 가보고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이럴 때는 선장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죠. 어제 아프다던 선원은 오늘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그 빈 자리를 채우는 것은 오롯이 선장 몫이죠. 도망가버렸네.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사람 미칠 노래지. 선장들 저래서 선장
사람 노예 걸린다. 선자들이 저러하면 미치지 미치. 때론 선장의 자리가 수십 수백 번을 던져야 하는 추만큼이나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집어등에 불을 켜고 조업을 시작합니다. 밤바다를 환히 밝히는 이 불빛을 따라 갈치들이 몰려들죠. 어군이 이렇게 모인다든지 또 이 밑에 있는 어군이 이 불을 불빛을 보고 또 솟아오르고 지금 이 어군이 차츰차츰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고 주위에 있는 어군이 그런 거고 이거 모여들어요. 네, 그런 작용을 많이 하죠. 사실 빛에 반응하는 건 갈치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과 멸치들입니다. 이 풍부한 먹잇감을 놓칠 수 없는 갈치들이 불빛을 따라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이죠. 밤바다의 주인공은 단연 갈치라지만 약방의 감초처럼 개성 있는 조연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녀석이 미끼를 무나 싶었는데요. 아, 이거 이건 오징어네. 이게 한치예요? 오징어. 한치. 불빛을 보고 오징어가 따라왔습니다. 위에 걸렸으니까 이제. 이건 한치네. 한치예요? 예. 다르게 생겼어요? 생겨 다르게 생겼어요. 이것도 한치고. 생겨 틀리게 생겼죠.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이 한치가 이 다리 길이가 한치라 그래가 한치라 그런다 그러죠. 아. 한 바구니 잡아두면 요모조모 쓸 때가 많습니다. 고등어를 비롯해서 학꽁치, 삼치 등 다양한 생선들이 올라오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지금 몇 시인데요? 12시, 11시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 12시까지 먹고 이제 또 먹고 아침까지 하고. 밤낮이 뒤바뀐 생활 덕분에 한밤중에 점심상을 준비합니다. 아까 잡은 한치가 오늘의 별미입니다. 오징어랑 양념장에 버무려 두루치기를 준비하고요. 갈치잡이 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반찬이 바로 이 갈치구이죠. 고등어와 함께 바삭하게 구워냅니다. 갈치 조업이 고된 노동이니만큼 식사는 든든히 할수록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로 차려낸 선원들의 밥상. 맛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요. 지금부터 맛있어요. 지금부터 가을. 네, 저희들은 뭐 다 겨울 빼고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여름부터 가을까지가 제철인 갈치는 요즘 살이 통통하게 올라 맛도 그만입니다. 식사를 하며 잠시 엉덩이를 붙이고 나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조업을 해도 괜찮을까요? 비가 갑자기 오네요. 비가 왔다 말았다 그러네요. 이런 비는 시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비 조금 이렇게 와주면 좋아요. 일하기도. 일단 바다에 나왔다 하면 여간해선 조업을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날 오히려 더 큰 녀석을 잡기도 하죠. 3kg 600인가? 제일 큰 거 3kg 600. 그거는 왜 이렇게 잘라져 있어요? 아, 지가 잘라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배고프니까 잘라먹어요. 자기가요? 이번엔 정말 큰 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커요, 그 새끼 잡아먹어서. 꼬리요? 이거 꼬리 있잖아요, 꼬리예요. 아... 이게 갈치 꼬랑지. 얘 통째로 먹어버려요, 갈치가. 와, 사이즈. 갈치 이놈 성질 한번 고약하네요.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전라남도 안도. 할거 많아요.
난 거기서 왠지 고향이라 사기 싫더라고. 내 땅 묻고. 아, 여기서 편안하잖아요. 내 땅 없어도 뭐. 자기 혼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고기도 잡고, 좋은 고기도 잡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한섭한 사람도 없고, 나만 잘하면 모든 사람이 돌아갈 일이 없는데. 풍부한 먹거리를 찾아 제주 바다를 찾아온 것은 갈치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원들이 다른 지역 출신들인데요. 그럼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요? 저요? 저 경상도 삼천포. 삼천포? 네. 근데 제주에서 작업을 하세요? 제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고향이 아마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뭐 반평생을 더 살았는데 뭐. 오히려 육지에 산 것보다 여기 산 세월이 더 많은데 뭐. 이건 진짜 제 2의 인생입니다. 수에르만에게도 제주 갈치잡이의 생활은 제2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암투병 전 연승어선을 타고 먼 바다를 누비던 장홍지 씨도 이제 이 갈치잡이 배에서 인생 2막을 열어보려 합니다. 많이 잡았을 때 몇 킬로까지 잡아봤어요? 어제 꽤 많이 잡았어요. 어제 90킬로? 거기 못 잡는 배를 가가지고 거기를 못 잡았어요. 아, 다른 배 타셨습니다. 올해 여배 잘 와가지고 선장도 잘 만났고 선장이 나한테 잘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신을 믿고 받아준 선장을 위해서 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해 갈치를 잡습니다. 한두개더 잡아야 갈치를 잡는다는 것은 이 무거운 추를 끊임없이 바다로 던지는 일입니다. 늘어진 낚싯줄을 하염없이 당기는 일이기도 하죠. 이거 던지는 것도 무게가 꽤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저 추가? 아, 800에서 1kg.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한 150번. 그럼 어깨에 배가... 많이 안 아파요? 아프죠. 저기 파스 달고 오잖아요. 오너. 일주일 이렇게 작업하면 추를 거의 1000번이나 던지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 온 몸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부상의 위험도 늘 따라다니죠. 손 조심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막 이 갈치 이빨에 찔리면 피도 많이 나고 많이 알려요. 아래 이빨이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이빨은 보이죠. 아래 이빨도 이렇게 나와 있죠. 다쳤어요. 배 조업 나가가지고 이게 깨져가지고 완전 박살 나가지고 제 골반 뼈가 이식해가지고 쇠바가 나와. 이거는 또 칼질하다 잘못해가지고 찔러가지고. 일상 제가 왼손이니까 크게 지장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짚고 자그마한 거 짚고 할 때 이렇게 잘 안 짚어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노래소리는 사실 졸음을 쫓기 위한 선원들의 몸부림입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던 걸까요? 그럼 다리 안 아파요? 아, 다리 아파도 할 수 없는 거지. 한 10시간 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밥 먹는 시간. 그 시간 또 쉬는 시간. 목표가 있다면 목표. 목표 없어. 얘들아 살면 돼. 할 수 있는 게 행복하세요? 그럼 행복하지. 왜요? 즐거움이 있다 이거 즐거움. 갈치잡이는 치열하고 고된 작업이지만. 올해는 힘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 진짜 이렇게 갈치가 나중에 해서 참 여러 사람 막 알게 됐어요. 아, 그래서 뭐 참 육지 같은 뭐 자살을 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왔을 건데 참
진짜 고맙게 이렇게 깔치가 풍년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 살게 됐죠. 고생한 시간들을 뒤로 하고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갈 시간. 한림항이 다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배들이 서둘러 입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속도전이기 때문이죠. 경매장에서 제값을 받으려면 갈치를 싱싱한 상태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요. 제주 수협에서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갈치 조업량을 살펴보면 약 1만 600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집계된 약 4,800톤과 비교해보면 두 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죠. 그 가격이 요즘 어때요, 갈치 가격이?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지금. 제가 한 15년 근무했는데 최고예요, 단가. 많이 잡힌다, 지금. 처음이에요, 저도. 15년 근무했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적이 없어요. 모든 작업이 끝난 뒤에도 강명규 선장은 배를 떠나지 못합니다. 정리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조업을 나가가지고 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옛날 기록을 뒤져보니까 제가 뭐 알기로는 한 5년 주기로 보기가 이렇게 해두를 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전에 걸.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17년이면 이제 12년 도가 이런 걸 참고로 하려고 기록해놓은 틈만 나면 선원들의 작업대를 손보고 배 수리도 직접 합니다. 수에르만을 챙기는 것도 그의 일이지요. 짠하죠. 가지고 우리 배들이 외국이 머나먼 타워까지 와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수에르만은 배 위에서는 가장 어리지만 고국에서는 어린 딸을 둔 어엿한 가장입니다. 두고 온 딸의 얼굴이 눈에 밟힐 때마다 사진으로 그리움을 달랍니다. 안다 rindu keluarga. Saya rindu keluarga pastilah. Soalnya udah berumah tangga, meninggalkan orang tua, meninggalkan anak. Tapi habis gimana lagi yang namanya orang nyari nafkah. Jadi rindu setiap hari tapi liatin di foto aja. 한숨을 돌리는가 싶었더니 또 어디론가 향하는 강명규 선장. 어디 가세요? 집에요. 주로 집에 어떤 이유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냥 집 한번 둘러보고 여기서 조업할 때가 얼마 안 되거든요. 항상 외박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조업할 때만이라도 집에 한번 둘러보고 갔다 또 좀 씻고 이제 배가서 자고. 집 근처에서 조업하다 보니 요즘엔 아내 얼굴을 꽤나 자주 봅니다. 많이 잡아요? 네, 많이 잡았어요. 수고했어요. 네. 배에선 뭐든지 혼자 해결했는데 집에 오니 챙겨주는 아내가 있어 스르르 몸의 긴장이 풀리네요. 아유, 잘한다. 아빠만 없는 가족 사진이 제작진 눈에 들어옵니다. 네, 아버님 안 계세요. 작업 나가고 없었어요. 뭐 작업을 하셨어요? 없던데요. 저희 딸이 한번 반항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좀 나쁜 짓을 하고 해서 잡아다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오빠만 아들이고 자식이고 지는 자식이 아니네. 네. 오빠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가해 사업을 했었거든요. 가해 철공사업을 할 때는 오빠 운동회고 소풍 초등학교 때는 집사람도 가고 나도 가고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해줬는데 딸 나이 초등학교 운동회하고
항상 빠져 가 있. 에이, 그런 말 하자는 참. 에이, 또 시작이네. 안 되더라고. 그 생각 한번. 한번. 한때 다정한 아빠였던 남편은 배를 타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선원들을 챙기느라 정작 가정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 작던 딸아이가 훌쩍 커버렸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이제 아빠를 많이 좀 이해하죠. 응원도 많이 해줘. 갈게. 네, 오늘도 아이들 얼굴은 못 보고 다시 배를 타러 항구로 향합니다. 조업 나가는 배들의 수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바다를 향해 조업을 떠나는 갈치잡이 배. 선원들도 언제든지 갈치를 낚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날씨 하나는 참 기가 막히네요. 조업 자리를 잡고 바다에 물도치를 띄우는 작업부터 착착 진행되나 싶었는데요. 웬일로 강명규 선장이 조타실에서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왜요? 콩 뺐다. 아이, 나중에는데 이거 어디까고요? 우리가 털리기 간다. 한쪽 전에 좀 가보자, 마시. 서쪽으로 들어갈 구멍이 있나? 가보고 안 되면 뭐 나가봐야지, 바꿔. 만! 형님! 담지 마요, 담지 마요. 올려, 올려. 풍배야 꽤 난감한 작업인가 본데요. 저 다시 거대면 안 좋은 건가요? 번거롭죠. 어장 다 땡겨가지고 다 이것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거 다시 떼가지고 다시 놔야 되는데 여기 이동 한번 한다는 게 시간상으로도 소모고 이거 인력도 소모고 다 소모해 지금. 조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괜히 힘 뺄 일이 생겼습니다. 선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선장이 직접 나서서 물도치를 거두는데요. 해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조업자리도 잡고 물도도 다시 띄워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해지는 마음. 그러나 괜찮은 곳에는 이미 다른 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땅치가 않아요. 한참 동안 모니터를 주시하던 중 자리가 나와요. 장소를 찾았습니다. 기록도 나오고 기록이 나와요. 이제 괜찮은. 어디 가까우거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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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장하루 이렇게 쫙 나오는 건 되게 중간에도 이렇게 나오잖아. 똑똑하게 나오는 이제 서둘러 조업을 시작하는 일만 남았네요. 집어등에 불이 켜지자마자 시작되는 갈치잡이. 이번에는 장홍지 씨 자리에서 갈치가 줄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시작부터 신바람이 납니다. 길조가 아닐까요? 반면 오늘은 수에르만의 성적이 신통치 않습니다. 고기를 못 잡네. 어제는 씨. 어제는 잘 올리더만 씨. 이대로만 올라와 준다면 오늘은 인도네시아 청년보다 더 많은 갈치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제대로 잡은 거죠. 깔치는 지금 아래로 다 해도 55m부터 위로. 아. 그러니까 고루고루 낚시마다 다 물잖아요. 요령이 있어요, 잘 잡는? 고기 물 때 부지런히 물지 않고 하는 거. 물 때 계속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지금 우리 이제 봐봐요. 속도 안 쉬고 하잖아요. 속도 안 쉬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지런히 한다는 거죠. 늘 한결같은 갈치잡이 달인과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바다 사나이의 뚝심이 만났으니 오늘 조업 결과 왠지 기대가 되는데요. 분명 그만두고 싶은 적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 쉬고 살아있을 때까지 해야지. 내가 먼저 죽든가 우리 사람이 먼저 죽든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왜 안 해요? 뭐 할 필요 있어. 지켜야 할 가족이 있는 한 배를 떠날 순 없지요. 만약 고기 잡고 계시면 무슨 생각 나세요? 생각 없어요. 고기는 한 마리 더 잡으라고 예쁘지. 오늘 요조시 하면은 한 일곱 개나 열 잡겠는데. 한 70kg. 지금까지 장홍지 씨의 조업 기록은 이틀 전에 올린 90kg이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신없이 갈치를 잡다 보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해가 뜨면 뱃사람들의 하루는 저물어갑니다. 그 선장님한테 갈치는 어떤 존재예요? 갈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존재? 희노애락이죠. 좋을 땐 좋고 만날 때는 진짜 마음 아프고 이렇게 또 놔주면 참 좋고 내 삶의 뭐랄까 보람이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람도 되고 또 나의 희망이고. 시작은 힘들었지만 덕분에 행운이 따라주었던 하루. 항구에 가까워지자 선원들의 손길이 더욱더 분주해지는데요. 오늘 선원들은 얼마나 많은 갈치를 낚아 올렸을까요?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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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보다 많이 잡은 거예요? 네. 갈치 60상자. 그러니까 총 600kg. 역대 최고의 기록입니다. 조류가 바뀌어 애를 먹고 적은 인원으로 올린 기록이라 더 값집니다. 선원들도 자주 먹기 힘들다는 갈치회는 오늘 같은 날을 위한 요리죠. 힘줄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아, 힘줄 먹으면 나가된다고 난. 선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갈치회는 오직 산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죠. 오늘은 마치 잔치상이라도 준비하는 기분입니다. 갈치 구이도 빠질 수 없죠. 매일같이 이렇게만 잡히면은 사람 죽어요, 사람 죽어. 돈도 많이 오는데. 돈보다도 사람이 죽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돈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은 죽게 돼 있다고. 빨리 죽어. 적당히 벌어야지. 장홍지 씨는 오늘 인생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고 기록이요. 70년 만에, 76년 만에 처음 잡았다고. 어, 맞았어. 몇 개 잡았는데요? 11개. 10kg. 인도네시아 친구는 몇 개 잡았어요? 그거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80몇 kg? 아버님이 더 많이 잡으셨네, 오늘은. 어제는 아깝게 졌는데. 힘들잖아, 그건.
라이브 갖고 함정에 잡아자 왔다는 일이야. 선장 어디 갔어, 선장? 많은 갈치를 낚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 노고를 알아주는 건 역시 동료들뿐입니다. 젊은 우리들도 힘든데 나이도 좀 이분이 안 해도 그 고기를 저희들도 한 7마리 8마리 땡기면 힘이 들어가고 아픈데 내가 다음에 다른 배 땡겨가지고는 못 잡아. 운수가 땡기니까 잡는 거예요. 아, 또 참 나를 띄우네. 아니, 저기 저 배 며칠 안 탔지만은 처음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오늘 정말 사력을 다하신 것 같아요. 사력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인생에 아직 많은 희망이 남아있다는 의미겠죠. 갈치에다가 한잔하는 맛이 어떠세요? 아이고, 아이고 말로 일 있는 대로 그냥 못 잡으시고 아, 꽃도 그렇게 뜨지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빼꼬신 다니죠 앞에 꿀집 꽃도 아프고 내가 엎드려요 마치 세상을 다 가졌다는 그 무슨 특히 오늘 같이 이렇게 거의 만선이나 마찬가지 이럴 때는 진짜 밤에 고생한 것을 다 있는 게 좀 있고 오늘 다들 진짜 까지난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반여행도 고생 많았고 특히 우리 통영에 고생 많았어요. 무슨 고생이냐. 우리 마도 고생 많이 했어요. 모두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도 차은 건지 한 6개 잡고 왔어요. 제주 앞바다에 몰려온 갈치떼는 바다 사나이들에게 조금 특별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갈치잡이 배 위에서 인생 2막에 도전한 선원들. 오늘도 제주 앞바다에서 싱싱한 은빛 희망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